잘 들리시나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진짜 근한 달만 인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한세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업이, 5기 수업이. 그리고 이제 6기는 한달 정도 휴식기를 갖고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유가 좀 있네요. 네, 선생님. 네, 저도 보고 싶었어요. 민주. 우리 서윤이, 혜원. 백언님, 알렉스님, 아우,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효영, 에비앙님, 엘리님, 우리 엘리 이제 올라올 날을 다시 잡아야겠네요. 그죠? 오늘 이제 수업 끝나고 엘리님 올라올 수 있는, 날을 잡아서 우리 만나도록 합시다. 야생화님, 준영님, 하연님, 강글라스님, 힐링보이스님, 하이테킹님, 시나몽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제 수업을 이제 듣는 친구들은 오늘 또 우리 같이 얘기를 했지만, 강코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얘기를 했지만, 이제 남은 시험은 이제 투니버스인데, 투니버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붙으면 정말 할렐루야인 방송사이긴 한데, 워낙 조금 뽑아서 여러분들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보지는 않잖아요. 대원이나 KBS에 비해서. 그래서 투니버스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서 애니메이션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기보다는 나는 좀 재정비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 녹음을 제가 개인적으로 스터디하는 친구들 그리고 학원에서 가르치는 친구들 이제 녹음을 제가 봐주면서 진짜 붙을 애들이 너무 없고 솔직히 없고 그리고 붙으면 사기고 그 아이들을 내가 보면서 이게 이렇게 계속 시험 앞두고 뭐 KBS 시험 앞두고 KBS 준비하고 대원 앞두고 대원 준비하고 이러다가는 이도저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의 문제점은 지금 근본이고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거 계속 시험 문제에 다막 그냥 급급해가지고 그렇게 1차 혹시나 또뭐잘 만들어서 보이스 파일 잘 만들어져서 합격했다 하더라도 뭐 본질이 그렇게 연기력이 좋은 친구가 아닌데 2차 합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제 제 사운디스트 학원에서는 오늘부터 방식을 좀 많이 바꿨죠. 오늘부터 방식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단문 반 그리고 이제 우리 상황 연기 들어가자. 그래서 대원 아니 에쭈드로 방식 완전히 바꿨죠. 에쭈드 그리고 발성 발음 몸부터 다시 풀고 오자. 우리 압구정역에서 학원까지 뛰어와라. 그러면서 조금 다시 싹어좀 리빌딩을 했는데 새로운 방식을 좀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의 마인드 뇌 구조를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수업을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단문 분석을 하는 수업도 너무 좋지만 이것만 해서는 쉽지가 않아요. 잘하는 친구들 너무 많고 여러분들 진짜 우리 홀리서클님 말처럼 1차 맛이라도 보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는 거야. 진짜 몇 년이 걸릴지를 몰라. 그래서 학원을 안 다니시는 친구들은 학원을 좀 다니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지방에 있어서 못 다니시는 분들은 무슨 방법이라도 이거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우가 되고 싶어 한다면, 그리고 성우가 되면 좋거든요. 좋은 게 많거든요. 제가 굉장히 성우 일을 막 엄청나게 많이 하는 성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만족도가 좋아요.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좋은 직업을 지금 선호하고 있는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이 일을 딸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사실 공채 시스템밖에 없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더성으로 돈 1억 버는 친구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난 좋다고 생각하지만 공채 시스템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라면 뇌구조를 바꾸는 것밖에는 나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공부 얼마나 오래 한 친구들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끼는 친구들 뭐 강글라스님이라든지 우리 백원님이라든지 진짜 공부한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1차도 붙지 못한다라는 거는 이건 너무 슬픈 일이야. 너무 슬픈 일이야. 그래서 아 좀 근본의 본질적인 문제가 분명히 크다. 본질적인 문제가 너무 크다. 이 연기를 대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방법을 찾으세요. 저를 이제 만나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저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방법을 좀 찾을 수 있겠죠. 제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저를 못 만나는 친구들 또 학원이 없는 지방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뭔 사단이라도 내야 될 것 같아요. 뭐 서울 올라오든지 아니면 근처에 있는 연기학원이라도 좀 등록을 하셨으면 좋겠고 연기학원 없으면 선생님은 선생님도 포항 사람이잖아. 나는 시립극단 같은데 가가지고 연출자님이랑 얘기도 해보고 막 연극도 막 올려보고 막 그랬었거든. 나는 원래 이제 성우가 꿈이 아니었고 연극배우가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포항 시립극단 연출자님이랑 막 작업도 같이 하고 막 그랬어. 그때 막 오만 방법 다 썼어. 연극 극단원 모집하는 데는 어디가 있는지, 뭐 무슨 연기 스터디가 있는지, 뭐 열심히 나는 뭐 이런저런 일들 많이 알아보고 쉬지 않고 사실 연기를 계속 해오기는 했거든요. 성우가 되기 전에. 그래서 좀 뭘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그 과정이 하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좀 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돈 벌어야 되는 친구들 너무 안타깝지만 시간을 쪼개서 뭐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친구들 뭐가 잘못됐을까? 분명히 뭔가 바꿀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무엇을 내가 바꿔야 할까에 대해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좀 생각을 좀 해서 리빌딩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물론 KBS 아직 1차 발표가 남았지만 우리 또 열심히 기도하고 기대해 봅시다. 근데 또 여기서 혹시나 또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네. 우리 신하목님 말처럼 다시 기초 연습부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선생님 오늘 선생님 학원 친구들이랑 얘기했거든요. 우리 1년 후에 1차 합격하는 걸 목표로 하고 다시 시작하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1년 후에는 반드시 1차 합격하고 만다 라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다시 연기 소양을 다시 좀 쌓는 근본을 조금 보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는 초보자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친구의 근본을 많이 건드릴 수 있습니다. 너는 이게 문제다. 너는 이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너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효자선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온라인으로 우리 수업을 할 때는 그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시간도 촉박하고 그리고 그냥 되게 분석을 이것저것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근본을 내가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을 직접 보고 만나면 여러분들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아직 얼굴 한 번도 못 본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들리기에는 이렇게 들린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또 많이 본 친구들은 조금 더 근본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해드릴 수 있겠죠. 근데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사실 서브예요. 그쵸? 저랑 하는 이 온라인 단문 분석 수업은 서브예요. 여러분들 메인 수업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아요. 같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단문이 다섯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핏 들어봤는데요. 좋던데요? 네, 되게 좋게 많이 들렸어요. 다섯 분 모두요. 네, 다섯 분 모두 되게 좋게
참 좋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가 좋게 들려야 되는 거냐면 첫 줄이죠. 첫 줄의 그 임팩트가 좋게 들려야 되는 거죠. 이번에 시험을 보면서 이제 KBS도 다 보이스 파일로 시험을 보는 걸로 1차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음색 깡패인 친구들이 반 이상 먹고 들어갑니다. 특히 KBS가 아닌 애니메이션 방송사는 더 그렇습니다. 음색 깡패인 친구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하이 같은 애들 아니면 악동 뮤지션 막 이런 친구들이 노래 한곡딱 부르면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그런 아이들이 성우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이스 좋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은 친구들이 있겠지만 이 방송사에서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목소리에 금수저도 우리 홀리선클님도 보이스가 참 좋지만 방송국 들어가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음색 깡패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 걔네들은 먹고 들어가는 게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첫 줄에서 딱 이렇게 임팩트를 확 줘요. DNA 로또. 그쵸. DNA 로또인 친구들. 그리고 나머지 붙는 아이들은 연기를 진짜 잘한 아이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음색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음색은 뭐 성대를 바꾸지 않는 이상 소용이 없, 뭐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연기를 잘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연기를 곧잘해서는 안 돼. 연기를 아주 잘해야 되는 거죠. 아주 잘하거나 음색 깡패이거나 이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연기를 곧잘하는 아이와 음색 깡패인 아이들 둘다 공통점이 뭐냐면 첫 줄에서 이 느낌이 난다라는 거지. 첫 줄에서 이 느낌을 못 주면 안 들어요. 안 들어. 막 듣지를 않아 일단 PD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줄에서 이렇게 될수 있는 그 연기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뇌 구조를 그렇게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KBS 시험도 얼마나 길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자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한 3단락쯤 넘어가면 나 기가 막히게 이 연기 정말 잘했어. 이런 자신감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근데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거기까지 듣지를 않으니까. 첫 줄에서 일단 임팩트 딱 주고 연기 잘하는 친구라는 느낌이 딱 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면 내가 아무리 자신 있는 부분이 중간에 있든 뒤에 있든 뭐 앞부분에 있든 하더라도 거기까지도 안 듣는단 말이지. 거기까지도 안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정말 목숨 걸고 첫 줄에서 임팩트 딱줄수 있게. 특히 이번 여자 대사 같은 경우. KBS 여자 대. 첫 대사 뭐였죠? 많이 춥죠? 네. 많이 춥죠? 저예요, 김윤선. 여기서 결정이 다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누구보다도 훨씬 잘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죠. 우리 그래서 좀한 1년 목숨 걸고 1년 목숨 걸고 이 기가 막힌 연기를 내가 실력을 월등하게 향상시킨다. 이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잘 하겠다는 건안될것 같아 이제. 한 1년을 월등하게 잘해야. 지금 2020년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그럼 2021년 말 KBS 시험이나 대원 시험에서는 내가 1차 무조건 합격시킨다 하고 앞으로 한 6개월은 목숨 걸고 뭔가를 해야 될것 같고 6개월 동안 뭔가를 발견을 해서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이제 진짜 실력을 향상시키는 뭐만 하면 다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어떤 친구들이 잘하냐 그러면 딱한 가지인 것 같아요. 머리 많이 써서 고민 많이 하는 친구. 그냥 생각이 많은 친구 말고 혼나고 고민하고 혼나고 고민하고 혼나고 고민하고 혼나고 고민하고 이게 실력 향상이 되는 길인 것 같아.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선생님의 연기의 공부 과정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혼나고 맨날
맨날 거짓말한다고 혼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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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고 고민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안 혼날까? 이 고민이야 사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선생님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뭐 예술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가가 아니고 저 선생님한테 내가 칭찬을 받고야 말겠다 막 이 고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선생님 마음에 들게 연기를 하는가? 이 고민. 그러니까 선생님이 꼭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거고요. 그거 하다가 선생님이 원하는 걸 뭔가를 알았어. 그러면 나머지 6개월은 아 이런 거였어 연기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칭찬을 받네? 아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뭔가를 좀 알겠네? 하면서 달라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달라지는 것 같아.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들이 되게 어록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가르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아 내가 말했는데 진짜 어록 같아 막 되게 말 잘했어 뭔가 명언이야 뭐 이런 거 있어. 근데 그런 게 하나 딱 여러분들의 귀에 꽂혀도 아 좋은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여러분들의 연기 패턴을 그렇게 바꾸지는 못해요. 그거 하나 들었다고 바꾸지는 못해요. 아 오늘도 좋았다 오늘도 좋았다 아 다음 주에도 또 뭔가를 깨달아야지 아 다음 주에 또 좋았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승승승승 성장했어요. 안 그럴걸? 안 그럴걸? 바뀐다라는 것은 샥 바뀝니다. 깨닫는 수가 확 바뀌어요. 이 볼펜이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 볼펜이라는 건 파란색 볼펜이라는 걸 딱 아는 순간 빨간색이라는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파란색인 거야. 연기 약간 그렇거든요. 아 이런 게 진실한 거야? 아 이런 게 나로 하는 거야? 아 이런 연기가 진짠 거야? 를 딱 깨달으면 그 전에 했던 고민들, 그 전에 했던 실수들 안 해요. 네, 똥인지 된장인지. 네, 그래서 깨닫는 순간이 와요. 그거는 어떤 애들이 깨닫냐면 고민하는 애들이에요. 고민하는 애들. 죽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고 혼나고 그런 애들. 혼나는 거에 만성이 돼가지고 맨날 혼나? 아, 그런 게 좋지 않아. 그런 거 좋지 않아. 그리고 저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나는 학생이니까 수준 차이가 당연히 나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 저 선생님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 목적이어야 돼.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단문 5개 볼 겁니다. 처음으로 볼 분은 우리 긍정긍정님 볼 건데 우리 긍정긍정님 어디 계세요? 긍정긍정님? 긍정긍정님 그리고 백원님, 시나몽님, 우주토끼님 그리고 하이테키님 다섯 분 준비되어 있고 모두 파일 다 잘 주셨어요. 우리 긍정긍정님 대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긍정정님께서 또 60대 대사를 또 주셨어요. 우리 긍정정님은 엄마 연기에 되게 뭐 약간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나 봐. 엄마 연기를 주셨는데요. 한번 눈으로 읽어볼까요? 여자고 60대래요. 그러면 60대는 여러분 80대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꼭 60대 연기하면 꼭 할머니 생각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엄마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목소리가 제일 안 늙는다고 하잖아요. 온 신체에서. 자, 읽어봅시다. 어우, 저 무심한 양반. 아마 남편한테 얘기하는 것 같죠? 어우, 저 무심한 양반. 자기 머리에 신경 쓰는 거 반의 반이라도 자식한테 돌려보라지. 하여간 대머리 치료약이라면 아주 사족을 못 쓰면서. 그러니까 대머리 치료약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이 했나 봐요. 아이고 대머리 치료약을 뭐 이게 좋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아이고 저 무심한 양반 자기 머리에 신경 쓰고 반에 반만이라도 자식한테 돌려보라지. 하여간 대머리 치료약을 아주 사족을 못 쓰면서. 하긴 당신 대머리가 급격히 진행된 것도 따져보면 우리 장남 때문이라우. 종우 네가 이혼한 애에 너희 아버지 머리칼이 정말 무서운 기세로 빠지더라 하고 한숨. 종우야 대머리는 유전이니까 너도 어서 조치를 취해야지. 시기를 놓치면 금방 아버지처럼 된다? 요즘 여자들이 어디 그걸 받아들이겠니? 하니까 종우는 이혼을 했는데 요즘 여자들이 어디 그걸 받아들이겠니? 하는 거 보니까 엄마는 이제 다시 이제 새장가를 가기를 약간 원하는 것 같으네요. 그리고 요 아버지는 이제 대머리 치료약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것은 팩트이겠는데 바로 직전에 그 얘기를 한 거는 아니고 이제 바로 직전에는 이제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무심한 양반이라고 할 어떤 대화가 오고 가야겠죠. 그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또뭘 찾을 수 있을까요? 종우는 이혼을 했고요. 종우가 이혼한 해는 언제인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무서운 기세로 빠지더라라는 얘기는 놀리려고 한다라기보다는 팩트겠죠. 그 해에 아버지가 고민 많이 해서 머리칼이 무서운 기세로 빠졌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놀리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약간 뭐 약간 걱정이라든지 진심 같은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아이고 무심한 양반 하면서 아빠를 뭐라고도 하다가 아이고 하기는 또 당신이 또 그랬지 뭐 이랬다가 그리고 야 종우야 너는 또 그거 해야 된다? 너도 대머리 조심해야 돼 이런 식으로 통통통 세번 튀네요. 이 엄마의 뇌 구조가요. 뇌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어떠한 이유도 없이 지금 확인이라고 넘어오는 것도 사실 자기가 그냥 생각이 전환이 된것 같고 한숨 쉬고 종우야라고 하는 것도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생각을 바꾸시는 것 같아서 통통통 세 번을 자연스럽게 잘 튀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되는 대사인 것 같고요. 어떤 분위기를 요할까요?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그렇게 어두운 느낌 아니죠. 그냥 약간 좀 밝은 느낌의 그냥 일상적인 대화 같은 그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고, 엄마는 아버지한테 아이고 무심한 양반이라고도 하는데 사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겠죠? 이런 얘기도 주고받고 잘 하는 거 보니까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한 가정의 엄마의 연기가 잘 나올 수 있으면 되는 대사인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긍정정 님께서 그렇게 잘 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보이스 파일을 찾고 있습니다. 들어봅시다. 아유, 저 무심한 양반. 자기 머리에 신경 쓰는 거 반에 반이라도 자식한테 돌려보라지. 하여간 대머리 치료약이라면 아주 사죽을 못 쓰면서. 하긴 당신 대머리가 급격히 진행된 것도 따져보면 우리 장남 때문이라오. 종호! 네가 이혼한 애네 아버지 머리칼이 정말 무서운 기세로 빠지더라. 종우야, 대머리는 유전이니까 너도 어서 조치를 취해야지. 시기를 놓치면 금방 아버지처럼 된다. 요즘 여자들이 어디 그걸 받아들이겠니? 네,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아유, 저 무심한 양반. 자기 머리에 신경 쓰는 거 반에 반이라도 자식한테 돌려보라지. 하여간 대머리 치료약이라면 아주 사죽을 못 쓰면서. 하긴 당신 대머리가 급격히 진행된 것도 따져보면 우리 장남 때문이라오. 종호! 네가 이혼한 애네 아버지 머리칼이 정말 무서운 기세로 빠지더라. 종호야, 대머리는 유전이니까 너도 어서 조치를 취해야지. 시기를 놓치면 금방 아버지처럼 된다. 요즘 여자들이 어디 그걸 받아들이겠니? 네,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문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셨는지 코멘트 올려주세요. 자, 우리 강코라님께서는 자기 말로 연기하시네요라고 하셨고요. 조심스럽게 가기보다는 더 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까? 좀더 막했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인 것 같아요. 우리 시나몽님께서는 와, 첫 줄은 진짜 본가 옆집에 살고 계시는 아주머니 같아요. 근데 종우야 아버지처럼 된다 부분은 좀더 리얼하게 들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여기서 좀 스무스하던 연기가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혜원, 어머 너무 귀여운 어른인 것 같아요. 나이대도 좋고 연기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엘리,
무심한 양반하고 퉁 치고 나오는 도입이 되게 좋은데요. 따라오는 문장이 너무 후루룩 빨리 지나간 느낌이라 쉽습니다. 아들에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할 땐 더 걱정 어린 마음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즈토끼님, 말이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조금만 여유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지금은 너무 후루룩 간 것 같아서 무슨 말이 있었던 건지 싶은 아쉬운 점은 한숨 종우야 앞에 붙는 것 같은데 지금 대사는 무서운 기세로 빠지더라 뒤에부터 한숨인 것 같아서 아쉬워요. 네. 우리 우주토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한숨이 사실 앞에 붙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 머리칼이 정말 무서운 기세로 빠지더라 하고 야 종우야는 따로 들어가는 그런 연기처럼 우리 긍정정님의 연기가 지금 약간 그랬는데 빠지더라 하고 슬래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보통 한숨을 종우야랑 연결하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이죠. 네, 좀 우리는 그게 또 어쩌면 뭐 고정관념일 수도 있겠지만 시험 문제가 또 이렇게 슬래시가 그어져서 나온다면 그것도 뭐 우리가 문장 부호를 또 지켜줄 필요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한숨을 종우야에 붙이는 것이 좀 보편적인 그림이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긍정정님께서 지금 안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들었어도 앞에 붙은 것 같았어요. 그냥 앞에 붙었다라고 또 보기도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붙은 것 같긴 한데 약간 독단적으로 좀 존재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이 부분이 조금 어색했죠. 제스디모님 말맛이 살아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말이 전달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마무리된다는 조심스럽게? 라는 얘기가 또 나왔고요. 알렉스님 자연스럽게 60대 연기를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한테 좀 더 퉁명스럽게 아들한테는 좀 더 다정하게 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왜 아들한테 다정해야 될까? 아들한테 다정할 필요성보다는 이제 걱정 그러니까 대머리에 대한 걱정 내 아들 이혼은 비록 했지만 빨리 다시 세장가 가야 될 텐데에 대한 그런 걱정이 좀 더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연, 전체적으로 빠른 듯한 느낌인데 마지막에 어디 그걸은 빨라서 잘 안 들렸는데 천천히 하는 부분이 더 있었으면 해요. 근데 자, 우리 하연님도 그랬고 아까 우리 엘리님도 그랬고 후루룩 빠르게 지나간 느낌이라 쉽습니다 하셨는데 후루룩 빠르게 지나간 건 사실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의 60대 여자 연기 우리 긍정정님이 지금 잡은 그 캐릭터가 말이 좀 빠르면 괜찮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말이 좀 빨라서 좀 후루룩 넘어가면 좀 어때요? 그냥 분위기 살고 목적 살리고 초목표 살리고 뭐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대사라고 이게 그렇게 잘 들려야 될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지금 발음이 안 들리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뭐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 그리고 어디 그걸이 잘 안 들렸다라고 했는데 요즘 여자들이 어디 그걸 받아들이겠니? 이게 요즘 여자들이 어디 그걸 받아들이겠니? 이렇게 꼭 해야 돼? 어디 그걸이 좀 안 들리면 어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 연기의 본질이 아닙니다. 대사 전달이. 연기의 본질은 대사 전달이 아니에요. 제발 대사를 잘 전달하려는 의지만 여러분들이 버려도 좋은 연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막 안 들리는 부분이 있다든지 발음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힘들겠지만 나는 지금 우리 긍정정님이 한 연기의 그 빠르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안 들리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이런 거 내가 PD라면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 전혀 그거 문제되지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들어야 될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 효영님 의견 볼까요? 시작이 좋고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대사가 너무 빠르고 전체적인 템포가 비슷해 보여서 대사에서 주는 핵심이 무엇인가까지 전달되지 않았던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상태로 마무리까지 다이렉트로 끝나버려서 조금 더 마무리답게 대사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답지 않아서 연기를 하다가 중간에 마무리가 된 느낌이네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하셨고요. 강글라스님도 옆집 아줌마 오신 줄 알았어요. 자연스럽게 잘하시네요. 문장이 너무 후루룩 넘어가 좀 아쉽습니다. 아들의 머리카락을 좀 더 걱정하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원님 상대방이 살짝 안 보인다는 느낌 받았는데 이게 괜찮을 수도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TV 드라마를 보면서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거든요. 상대방한테 직접적으로 말한다기보다는 드라마에 몰입하면서 그 인물한테 말하는 느낌도 들었는데 코멘트하기 좀 어렵네요. 일단 대상한테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멀리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여생아님, 처음부터 끝까지 짜증내는 엄마의 모습만 보여서 아쉬웠어요. 그리고 남 얘기하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대상에 따른 태도의 변화도 크게 구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민주, 처음에 딱 듣고 나서 정말 주변에서 흔히 듣던 아줌마들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뭔가 들려야 하는 부분들이 안 들려지고, 들려야 하는 부분이 대체 어디야 얘들아? 들려야 하는 부분이 대체 어디야? 뭐 그렇게 들려야 하는 대사 난 하나도 못 찾았겠는데. 그리고 왜 이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홀리서클님, 좋게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고 연기하신 아이템도 보이는 것 같아요. 상대와의 관계를 더 생각해서 가까운 사이인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좀 더 잔소리하는 엄마의 생활 연기 같은 연기가 재밌었으면 좋겠다. 왜? 왜? 잔소리 굳이 왜? 강코라님, 이번 연기 괜찮게 하시는 분 같아요. 칭찬해 주셨고요. 힐링보이스님, 하긴 요 부분에서 남편에 대한 안쓰러움이 느껴졌으면 더 좋겠다. 한순부터 이혼에도 불구하고 대머리 될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셨어요. 네, 좋은 의견이에요. 서유님, 좋게 잘 들었습니다. 더욱 실력이 많이 느신 게 보였어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특히 때문이라우나 너희 아버지 부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까 싶었는데 자연스러워서 좋았어요. 에비양님, 음색이나 연기가 늘 개성있어 좋아요. 아쉬웠던 부분 하나는 분석에 저번에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서 삭제했습니다 하셨어요. 준영님, 하여간보다는 앞쪽에 좀 더 중심을 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사족을 못 쓰면서 해서 강세를 두니까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여간에서 중점을 뒀다라고 준영님이 들으셨는데 잘 들으셨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들을 때는요, 이 엄마가 그냥 글쎄요, 그냥 저희 엄마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이렇게 막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고 그러거든. 되게 그냥 전형적인 포항 아줌마인데, 포항 사람은 아닌데 오래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막 이 얘기하다가 아 맞다 저거 아 그 뭐 커피 하니까 생각났는데 어쩌고저쩌고 커피 숍 얘기하니까 아 근데 브라질이 또 뭐 축구는 또 잘하지 막 이러면서 막 튀는 거 있잖아. 생각의 전환이 그냥 쑥쑥쑥쑥 이렇게 되어지는 거. 또 되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뭐 엄마랑 아들 앞이니까 뭐가 그렇게 뭐 신경 쓸 거 있겠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그냥 툭툭툭툭 잘 전환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생각에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아이고 축구가 브라질은 또 잘하지 이러다가 만약에 커피 얘기를 하는데 내 아이가 커피숍을 한다면 요즘 장사도 안 되고 이래서 걱정하는 마음이 쑥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 이제 감정 자체가 기분이 달라지죠. 이 엄마가 아이고 브라질 축구 얘기할 때랑 커피가 요즘은 잘 팔리냐 막 이런 얘기할 때랑 느낌 완전히 달라지죠. 커피에 대한 인식이 내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서 기분이랑 내 분위기가 내 몸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딱 나를 사로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 달라지죠. 그리고 또 종우야 대머리 유전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부분에서도 또 어떤 이미지가 나한테 머릿속에 먼저 들어올 거고 들어오는 순간 나의 기분이라든지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또 종우야 대머리 유전이니까 너도 와서 조치 취해야지. 야, 시기 놓치면 너 큰 아버지처럼 된다. 요즘 여자들이 어디 그걸 받아들이겠니? 또 쑥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뇌 구조가 싹싹싹 잘 변하는데 진실되게 잘 변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무슨 마음 먹어야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슬퍼해야지 해가지고 슬픈 거 아니잖아요. 어떤 뭐 좋은 얘기를 하다가 뭐가 딱 뭐 차가 지나갔는데 예전에 교통사고가 났던 경험이 있는 아이라면 그 순간 딱 소름이 돋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그랜저에 치였는데 그때 그 똑같은 그랜저가 딱 지나간다고 하면 겁이 확 날 수도 있는 거. 그런 게 트라우마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 순간 그냥 나의 신체와 감정과 기분이 많이 달라지죠. 그 순간 달라지는 거지 그 마음 먹어서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도 세 번의 변화가 마음 먹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슥슥슥 자연스럽게 잘 달라지면 그러면 연기 잘하는 거인 것 같아요. 이 대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대사가 있습니까? 이 대사가 이게 만약에 KBS 무대라고 한다면 KBS 무대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사일까요? 그렇게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냥 일상 대사거든요. 일상 대사는 그냥 선생님은 쉽게 블라블라라고 해요. 그냥 블라블라예요. 뭐 그렇게 중요한 대사 아니에요. 그렇게 잘 전달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 세 번의 포인트 그 부분만 통통통 잘 변화된다면 이 연기는 나쁘지 않은 연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 우리 미연님이 캐릭터 잘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아유 저 무심한 양반 하는데 그 대사가 첫 대사에 대한 칭찬 많이 들으셨는데 저도 좋게 스타트한 것 같았어요. 스타트 잘했네 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트 나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잘 연기했거든요. 그리고 슬래시가 딱 나눠지면서 우리가 단락이 세 개로 딱 나눠집니다. 네, 아주 정확한 곳에 슬래시가 잘 그어져 있죠. 그래서 한 단락의 느낌이 하나의 느낌으로 쓱 가야 됩니다. 여기에 어떠한 사건도 없어요. 이 사이에 그냥 스르륵 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준영님께서 얘기했죠. 하여간에 중점이 좀 들어간 것 같다라는 포인트는 잘 지적하신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쓱 가야 되는데 자기 머리에 신경 쓰는 반에 반이라도 자식한테 돌려보라지. 어? 하여간 대머리 치료를 아주 사죽을 못 쓰면서도 같이 가야 되는데 하여간이 하나의 독단적인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준영님 잘 들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뇌가 달라지죠. 감정 달라지죠. 하긴 당신 대머리가 급격히 진행된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장남 때문이라오. 종우 네가 이혼하네. 네 아버지 머리카락 무서운 기세로 빠지더라. 하고 딱 걱정이 되는 거. 또 아들이 머리 빠지니까 장가 혹시 못 갈까 봐. 아, 종우야 너 대머리 유전이니까 너도 어서 조치 취해야지. 어? 시기 놓치면은 너 금방 아버지처럼 된다? 이렇게 발라지는 거야. 그거 세 개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아들에 대한 걱정스러운 느낌이 나는 게 좋습니다. 네, 나는 게 좋습니다. 그 느낌이 잘 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당시 하긴 이 부분도요. 남편에 대한 뭐 안쓰러움이라든지 남편이 그래 아이고 네가 뭐랬어 하면 하다가도 인정이 되는 거야. 아유 그래 네 아버지가 머리가 빠질만도 해. 이혼한 해에 또 그렇게 속 썩었으니까 머리 빠질만도 해.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강코라님이 갑자기 의견 주셨는데 네 갑자기 이 엄마의 뇌구조가 사르락 변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특정한 이유 없어요. 그냥 말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야 그렇다 아유 맞다 인정하고 그럼 또 걱정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종우야 너도 좀 걱정되지 않냐 하고 통통통 살짝 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통통통 튀어야 돼요. 물론 이제 갑자기?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나는 엄마랑 얘기하다 보면 아 갑자기 또 그 얘기는 왜 해? 뭐 이럴 때 되게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엄마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좀 제대로 하라고 했잖아. 이 볼펜이 그런 아무데나 쓰는 그런 볼펜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랬는데 야 볼펜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야 내가 캄보디아에서 사온 그 볼펜 어디 갔냐 이런 식으로 튀지 않아? 여러분들 집에서 얘기할 때? 나는 그런 적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딱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 하면서 싸우기도 하지만 그 볼펜은 내가 서랍 안에 뒀어 이런 식으로 또 받아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어머니는 통통통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우리의 엄마들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얘기하는데 꼭 그렇게 기승전결 있고 논리적으로 얘기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럼 그렇게 연기해야 잘하는 연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들으면서 분석해 봅시다. 아유 저 무심한 양반. 자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주신 분석표를 봤어요. 그래서 읽어봤어요. 우리 긍정적님의 분석이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석은 이렇게 해놓고 연기는 또 다르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러고 분석을 또 열심히 했는데 연기는 또 엉망이기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분석표를 참고만 할 뿐 결과적인 보이스 파일을 토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전사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긍정적님께서 지금 긍정적님이 이제 제 수업 들으실 때 다시 듣기를 하시던가 할 텐데 제가 가장 크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대머리 치료약에 왜 이렇게 꽂혔냐예요. 대머리 치료약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 그렇게 큰 얘기가 아닌데 지금 대머리 치료약에 대해서 모든 전사도 그런 식으로 짰고 내용 전체도 다 그런 식으로 짰는데 거기에 그렇게 포커스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무심한 양반이라고 하는 게꼭 대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더 좋겠거든요. 그냥 일상적인 다른 이야기였으면 좋겠거든요. 남편이 아들이 어머 아버지 저좀 도와주세요. 근데 야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랬다든지. 그래서 아유 저 무심한 양반. 아니 자기 머리에 신경 쓰는 거 반에 반만이라도 좀 자식한테 좀 신경 써보지. 대머리 치료약 사죽도 못 쓰면서 이러면서 그냥 나오는 대사. 대머리 치료약에 대한 전사를 꼭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뭐 연결시켜도 좋지만, 근데 너무 지금 전체적으로 대머리 치료약이랑 너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첫 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전사를 짠 거에 대해서는 약간 지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첫 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오히려 많이 괜찮았죠? 아유, 저 무심한 양반. 자기 머리에 신경 쓰는 거 반에 반이라도 자식한테 돌려보라지. 하여간 대머리 치료약이라면 아주 사죽을 못 쓰면서. 그러면서 돌려보라지와 하여간 사이의 길이가 조금 떠요. 조금 더 길어요. 좀더 줄었으면 좋겠어요. 좀더 줄어서 돌려보라지, 하여간 대머리 치료액이라 아주 사죽을 못 쓰면서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마가 좀 뜨면서 하여간 대머리 치료약이라면 하면서, 물론 이제 또 전사를 또 대머리 치료약이랑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또 나온 결과물이기도 한데, 여기 이 부분이 독단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져간단 말이죠. 설명해 주려는 느낌도 또 들어간단 말이죠. 안 들어가는 게 훨씬 좋죠. 하긴 당신 대머리가 급격히 진행된 것도 따져보면 우리 장남 때문이라오. 종호, 네가 이혼 안에 네 아버지 머리칼이 정말 무서운 기세로 빠지더라. 자, 요 부분은요. 하긴 당신 대머리가 급격히 진행된 것도 하는데, 이 엄마의 마음이 달라진 느낌이 그렇게 좀 분명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더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마 우리 긍정정님은 갑자기 달라지는 게 싫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죽을 못 쓰면서 아휴 하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연결을 했는데, 나는 이 하긴이라는 대사가 소적을 못 쓰면서 사죽을 못 쓰면서 아휴 막 하긴 이렇게 꼭 자연스럽게 연결 안 돼도 될것 같아. 그냥 사죽을 못 쓰면서 하고 버리고, 야, 하긴 당신 대머리가 급격히 진행된 것도 하면서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남편 욕을 하다가, 쉽게 말하면 남편 욕을 하다가 아이고 근데 우리 남편이 또그 빠질 만해 이런 식으로 한거, 이건 완전 딴소리야. 사실은 완전 딴소리야. 근데 이걸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킬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종우야. 자, 요 부분은 우리가 미리 얘기를 했지만 한숨과 종우야는 붙어 있는 것이 좀더 보편적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한숨 앞에 슬래시가 그어져 있어서요. 슬래시에 또 너무 연연해야 합니까?라고 한다면 또뭐뭐꼭뭐 그것도 저 선생님의 고정관념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마 PD가 그러라고 준 시험 문제를 내가 너무 재해석하면 PD한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지켜주면서 더 좋은 연기, 좀 더, 색깔 있는 연기, 지켜주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운 기세로 빠지더라 하고, 단락 마무리하고, 생각 전환되고, 야, 종우야 하면서 한숨과 종우야가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숨과 종우야 사이에 퍼즈도 너무 많고요. 대머리는 유전이니까 너도 어서 조치를 취해야지. 하면서 앞이랑 또 연결되는 느낌이 나죠. 무서운 기세로 빠지더라 종우야, 대머리 유전이니까 너도 조치 취해야지 하면서 약간 종우에게 압력을 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데, 이 한숨하면서 압력을 가하는 것이 그렇게 매끄럽게 연결되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나는 이 한숨은 진짜 걱정에 대한 한숨인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네가 이혼한 애네 아버지 머리카락 진짜 무서운 기세로 빠지더라 하고, 야 종우야 너 대머리 유전이니까 너도 어서 조치 취해야지. 너 시기 놓치면 너도 금방 아버지처럼 돼. 너 요즘 여자들 어디 그거를 뭐 받아들이겠냐 하면서 걱정의 느낌으로 그냥 쭉 가면 돼요. 그러니까 세번 달라지는 느낌을 싹 바꾸고 쭈루룩 얘기, 싹 바꾸고 쭈루룩 얘기, 싹 바꾸고 쭈루룩 얘기. 근데 이렇게 가시는 게 내가 볼 때는 2단문을 가장 효과적으로 재미있게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너무 갑자기 변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변하는 게안 돼요?
갑자기 변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갑자기 변하면 이게 꼭 사이코패스 같은 연기가 됩니까? 아니, 나는 진짜 진짜 집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데. 여러분, 그 얘기를 살짝 해드릴까요? 안톤 체호프의 작품이 초리얼리티 작품이죠. 극사실주의라고 합니다. 극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극사실주의 단문이라고 합니다. 그왜 그럴까요? 다른 사실주의 작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안톤 체호프 작품을 리얼리티의 대가라고 하고 극사실주의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 내용에 좀 신기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커피 어딨어? 지금 3시! 이런 대사들이요. 그런 대사들을 안톤 태엽 작품에서는 많이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홀리서클님 얘기하신 것처럼 내용에 뜬금없는 굉장히 나와요. 그럼 잘못된 겁니까? 세자매 같은 대본에서도 많이 나와요. 뭐 갑자기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파티 얘기하다가 우린 모스크바로 가야 돼. 모스크바 모스크바 갑자기 생뚱맞게. 그러면 잘못 써진 글입니까? 우리의 일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톤 체홉의 작품을 극사실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톤 체홉을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의 추세는 리얼리티니까 리얼리티의 대가들을 많이 알면 좋겠죠. 뭐 이런 거죠. 엄마, 내 핸드폰 못 봤어? 그럼 나밥안 먹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니, 핸드폰 못 봤냐고 하기도 하지만 알았어 하면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엄마 못 알아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네. 우리가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도 친구가 잘못 알아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다 따지고 듭니까? 아니, 네가 잘 오해를 했는데 뭐 이러고 듭니까? 그냥 그래 이러고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재미있는 연기가 될 확률이 높아 보여요. 네. 잘하셨습니다.